여러분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또 그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 예명이라든가 필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전에도 그랬던가 봅니다. 그래서 조명암 선생님도 그 작사를 하실 때에는 자신의 본명인 조영출이라는 성함 대신에 이분이 조명암이라든가 또 김다인이라든가 그 밖에 아주 많은 한 10여 개 정도 되는 그 필명을 쓰셨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이 중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당시 유명한 조명암 선생님과 쌍벽을 이루시던 작사가가 한 분 계신데 박영호 선생이신데 이분과 김다인이라는 필명을 같이 썼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떤 분이 쓰신 글인지 가사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을 수가 있죠. 그래서 후세 그 가요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 이것은 조명암 선생이 쓴 것이다. 이것은 박영호 선생이 쓴 것이다를 가리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계속해서 조명암 선생님의 민요풍의 노래를 또 몇 곡 들어보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. 어여쁘고 순진한 아가씨가 나는 좋아 오이김치 열무김치 맛있게 담고 알뜰살뜰 아들딸 도는 아가씨에게 누님 누님 나 장가 보내주 꽃피는 내 고향에 어여쁘고 순진한 아가씨가 나는 좋아 오이김치 열무김치 맛있게 담고 알뜰살뜰 아들딸 보는 아가씨에게 누님 누님 아장가 보내주
그래도 왔으면 연지와 분을 발라 다듬는 얼굴에 청춘이 다 쓰러진 낙허심세 마음마저 기생각 이원수다 점잖은 사람한테 기염도 받았으며 나 사랑도 했더란다 밤늦은 역거에 취하는 물을 싣고 손수 적신 적이 몇 번 마음도 그러냐 간다 간다 철동이
아저씨 따라간다. 네,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예, 오늘은 그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가요산맥 시리즈 우리나라 대중가요 작사계의 거목이신 조명암 선생님의 작품을 한 곡 한 곡 들어보면서 그분의 탄신 100주년을 저희들이 기억해 보았습니다. 끝으로 저희들이 한 곡 더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노래는 조명암 선생님이 스스로도 대표곡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1세대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고운봉 선생님께서 대표곡으로 꼽는 선창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가요 무대 작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댁에 돌아가실 때 미끄러운 길을 조심하시고 잘 가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댁에 계신 여러분,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, 해외 근로자 여러분,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희망에 울던 한국